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시간만 들어갈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변동성 큰 구간에서 까다로운 시장 분위기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갈 쪽, 주목받을 만한 쪽 조명해 보도록 하죠. 민수 패치는 오늘 어떠한 키워드, 어떠한 테마 가져오셨을까요? 네. 민수 패치는 화내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항상.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이게.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이게 뭡니까, 또. 아, 금요일을 앞두고.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아, 시작을 또 뒤흔드는 건 물론 환율이 그렇다고 쳐도 부담은 좀 스럽다란 쪽의 변화가 나와서 예, 또 저희 주말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밉습니다. 예. 미워요, 맞아요. 그런 쪽에서. 네. 예. 오늘은 그래도 찾아볼 쪽, 특히 이번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거기서 그래도 이런 쪽들은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 좀 실적 좋을 것 같은 징후를 내는 섹터, 어떤 소비주 관련된 쪽에서 중국 소비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소비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키워드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외국인 입도를 좀 봤더니요. 최근에 만 명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유입 현황부터 풀어보면서 점검 시작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최근에 관광객 유입 현황을 보게 되면 일단 제주도입니다. 3월 달에 제주도 입도라고 그러죠? 네. 예. 입성은 서울인가요? 입선은 서울 아닐까요? 근데 예, 입도니까 예. 제주도로. 입도. 네. 예. 그래서 방문객 수가 15만 5천 명. 와. 그래서 2019년 최대치까지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중국인들 포함해서 외국인들을 다 포함한 숫자겠죠. 그만큼 제주도 사랑받는 도시구나라는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1분기 국적 항공사의 여객수를 보니까 2,250만 명 찍었습니다. 이게 28% 늘어난 숫자인데 코로나19 직전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그 전에 중국인들이 온다 만다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도 중국인 빼고 나머지도 꾸준하게 한국을 많이 찾고 있었구나. 그만큼 오징어 게임의 나라 아직도 그거 얘기한다 본데요. 예, 근데 BTS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얼만큼 중요한지 이것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2019년도 때 좋았었던 수치를 올해 다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또 소비 쪽의 섹터들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때 잘 갔던 쪽을 생각해보면 면세점, 뭐 네. 카지노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에서도 중국 비중 확보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섹터별 동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이쪽에서 봤을 때 뭐 그때 나왔던 섹터를 그대로 보시게 되면 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일단 중국은 제외하고 네. 아니어도 잘 나갔던 업체들 이런 쪽들은 열심히 또 이번에도 실적 괜찮겠다라는 쪽인데 이제 북미 쪽에서 일본 쪽에서 이제 잘 나가는 업체들의 또 대응해주는 브랜드를 대응해주는 ODM 업체 이런 쪽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변화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가세가 된다면 그럼 더 큰 레벨업이 들어오겠죠. 이런 쪽에서도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도 1분기 매출 동향을 보다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벌써 50%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롯데공항개발이 300%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매출이 뚜렷하게 주어지는 만큼 실적 기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면세점 쪽에서는 면세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글로벌 텍스프리. 이 회사가 가장 주도를 하고 있고 이게 거의 탑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면세 말고 면세점 쪽을 보게 되면 이쪽은 아무래도 어떤 지금 과거에 나왔던 위상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라는 쪽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중국인들은 일단 돌아가서 자기네 면세점에서 쇼핑한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나왔던 어떤 위상들은 많이 떨어지겠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뭐 다 좋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실적이 찍히는 쪽에 좀 주목을 해볼까 봐요. 실적하면 뭐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대표님 미용기기도 빠지지 않잖아요. 미용기기에 대해서도 이 관련된 소비 모멘텀 가지고 지금 기대를 키워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쪽도 다 아시는 뭐 제이시스 메디컬 클래시스부터 나오는 네. 미용기기들도 K뷰티의 선봉장으로 뜨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실적 좋았었죠. 근데 그 겨울 때를 지나면서 잠깐 비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의 변화가 좀 많이 나오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 쪽에서 다시 실적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는 어떤 단골 종목입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 매출이죠. 네.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장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소모품을 한 서비스로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다 떨어지면 우리 거 쓰세요라고 또 주문해 주세요. 네. 그럼 거기 또 나오는 또 매출이 추가로 나겠죠. 그러니까 얼마큼 장비를 많이 까느냐. 이것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확대가 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고 게다가 또 하나는 이제 품목 인증이 각국에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 에스테틱 샵, 예, 피부샵, 네. 네. 이런 데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아, 이렇게 어떤 어느 정도 내수에 대해서는 확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수출로 활로를 뚫어야 되겠죠. 근데 들어갔을 때 인체에 대한 효과를 보는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품목 인증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지금 최근엔 브라질, 뭐 태국이나 중국 이런 쪽으로 열심히 국내 회사들이 품목 허가가 신청을 했고 받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수출이 늘어나는 기조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 매출 그리고 수출 확대 추가적으로 모멘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볼지는 마감 이후에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환율 부담 오늘 상당한데요. 특히 2시 반 이후로 코스피 쪽에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선물 쪽에서의 부담도 상당하고요. 수급적인 모멘텀도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 매도 현재 잡히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별 동향 환율 더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4월 12일 금요일장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는 다시 2700선을 내주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후의 변동성, 그러면서 환율의 추이에도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율의 고공행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장 그리고 금통위에서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계속된 부담 느끼는 외국인의 수급, 현선물, 특히 선물 중심으로의 매도 공세가 오늘 강하게 장중 내내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의 차익실현 매물 강하게 받아내는 구간이었고요. 오늘장 코스피 지수,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는 시도가 장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12시 기점으로 계속 커지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반도체 토톱에 대한 힘도 조금은 상실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2678선으로 나오는데요. 그에 가깝게 오늘 하락 마감 마이너스 0.93%로 마침표가 찍힙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변화 요인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종목별로 어느 종목에 조금 더 차익실현 매물 강하게 나왔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도 필요할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율 부담, 외국인의 수급 변화, 이게 오늘장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빨간불로 마침표는 찍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그래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힘을 내주면서 오늘장의 빨간불은 확인이 됐는데요. 변동성 그래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60선 정도에서는 오늘 마침표가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환율 시장의 동향과 함께 외국인 쪽에서 움직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 상황, 유가증권 시장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먼저 보고 환율 보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봐야 될 것 같아요. 막판에 외국인 매수 전환이 좀 나왔거든요. 화면 정리되기 전까지 일단 코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동반 매도세로 확인이 됩니다. 5거래 연속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고요. 기관 쪽에선 8거래 연속된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요. 와, 오늘 장에서 11원 넘게 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금통위 예상보다 비수기파적으로 해석이 됐죠. 그리고 간담회 이후에 정부의 개입 의지가 크지 않다라는 해석이 뒤따랐고요. 그러면서 금통위 이후에 달러 매수 베팅 더 크게 나왔고요. 1370원선 넘어서는 모습 나왔습니다. 달러 숏 포지션 청산 물량도 출회되는 모양새였고요. 오늘 1375원선 계속 고공행진 이어졌다라는 부분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75원에 마침표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외국인 선물 쪽에서의 흐름도 잠시 후 좀 브리핑에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현재도 1조 넘게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가 기관의 현물 매도로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세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본다면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도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전기전자 중심으로의 매도세 오늘 기관 중심으로 나왔다라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큰 쪽은 아니고요. 100억 원 가량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정도 많이 산 것으로 금융업종도 매수 전환되면서 마침표가 찍혔네요. 수급 상황 그리고 어디서 포인트를 잡을지 바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전환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환율 정말 부담스럽고요. 네. 선물 이 정도 파는 거면 심상치 않은 시도로 봐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반도체 중심으로의 흐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포인트 들려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은 환율이 뛰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큰데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는 일단 리스크는 주식을 팔면서 관리를 안 하고요. 네. 선물 매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게 공매도가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선물로 움직이는 그 수급이 더욱더 드라마틱해진 걸까요?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네. 배웠어요, 와. 지난 시간에. 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위클리 만기. 제가, 예,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변화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한 흐름들을 이런 식으로 해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아직은 그래도 뭐, 매도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그나마 그동안까지 사왔던 것들 팔지는 않는구나 이런 상황 쪽에서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네. 네. 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에서도 보여주는 흐름 보게 되면 레벨업 된 것도 생각했었을 때 매크로는 여전히 신흥국 입장 쪽으로 볼 땐 부담스럽습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식을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왠지 좀 불안불안해요. 네. 그러면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즉 반도체 중심으로 만약에 끌고 왔다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 중심적인 종목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또 트레이딩 같은 것들을 현금화해서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바라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소부장, 전력 설비, 뭐 미용기기 뭐 이런 쪽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약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강화됩니다. 나머지들은 조금 약화된다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반도체의 주도 종목이라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HBM 딱 떠오르는 소부장 여기까지가 일단은 얘기하시는 대장격 종목일까요, 대표님? 잘 모르시면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오늘 장에서 만약에 네. 챙기는 외국인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전력기기가 오늘 좀 그렇게 보여서요. 만약에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이 오늘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말 동안 좀 고민 좀 하셔야 될까요? 정리하십시오. 아, 정리를요? 네. 절반은 정리하십시오. 절반은요?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시간 내에서라도 움직임을 그렇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또 마음 편해야 주식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마음 편한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난이도가 요즘 또 다른 의미로 올라간 것 같아서 일단은 네. 불안하면 챙기자라는 네. 의견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정리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저희 마감 전에 대표님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요. 네,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성장세 계속 올해도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 안 돼도 미리 실적에 대한 기반들 마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와서 돈 쓰시니까 그 분들이겠네요. 네. 그 분들이 와서 또 성과를 내준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이런 쪽에서도 해당되는 섹터나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을 보자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종목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착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대표님?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요? 예, 네. 네. 다 기억은 되네요. 네. 예, 이 회사 이제 눈길이 가는 걸 보게 되면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 PDRN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한 기반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또 화장품 쪽에서 주력을 하는 쪽인데 이게 뭐냐면 연어에서 추출된 물질로 뭐 재생 쪽에 강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또 화장품 쪽에 리쥬란 코스메틱이나 네. 그리고 또 의료기기 쪽에서 안면 미용 관련된 쪽들 다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강한 배경 중에 하나가 1분기 수출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스킨 부스터란 쪽이 있는데 이게 미국 중심으로 한 60%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5월 달에 엘러건에서 만들었던 스킨 부스터란 또 하나의 쪽으로 약간 니들샷 아시죠? 네. 예, 그것처럼 약간 좀 피부에 침투해서 나오는 그래서 개선되게 하는 그런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저기 그냥 글로 읽었습니다. 요즘 네.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파마리서치가 훨씬 더 제품 성분이 좋고 그리고 가격도 괜찮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를 내면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아무래도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차지하면서 또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지난 고점대를 다 뚫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볍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거래는 충분히 실리고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저항대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에 있는 15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로 삼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 AS도 빠르게 오늘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딱 이 시간이었습니다. FST 주셨습니다. EV 모멘텀 가진 종목들이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 모든 분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오늘 종가도 28,250원, 목표가가 28,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뛰어넘었죠. 자, 전략 제시 이틀 만에 사실은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긴 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네, 가져가시죠. 계속 더요? 네. 근데 이걸 다 끌고 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끝까지 가야지라고 하는 물량 정도는 가져가 보시죠. 네. 전고점 돌파까지도 보시는 걸까요?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앞에 3자까지도? 그 이상.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추세가 깨지지 않은 한. 예, 예, 예. 콜딩.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AS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마지막 코너 함께 했고요. 오늘 수급 상황 환율 좀 주시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민수 대표님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